강남의 가장 큰 규모의 축구장에 5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오피스텔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평수는요? 진짜? 네. 전매가 돼?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성입니다. 요즘 부동산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 김미영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버는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예, 요즘 정말 돈 되는 데가 어렵거든요. 아파트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부동산이 안 좋은데 전혀 상관없는 수익형 부동산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중에서도 네. 진짜 이렇게 보석 같은 지식산업센터의 숙소로 예.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요. 그래요. 네. 자,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많이 요즘 뜨고 있죠. 다른 데는 내려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냐? 강남의 가장 큰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네, 스카이폴리스입니다. 스카이폴리스요. 네. 미사대교 쪽에 남쪽에 있고요. 네. 이렇게 코너짜리라 교통도 기가 막히고요. 단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11,000평이에요? 그렇죠. 네, 축구장 5개가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분량이고 여기에 또 아예 그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 숙소도군요. 공실이 날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예. 이 지식산업센터만 해도 한 1,000실이 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숙소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기숙사만을 따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전혀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다 좋은 네. 거는 요즘 오피스텔 전매됩니까? 아, 안 됩니다. 네. 여기는요? 됩니다. 진짜? 네. 전매가 돼? 네. 평수는요? 평수는 지금 보통 한 8평 아, 진짜? 전후하고 보통 6평, 네. 7평 그러잖아. 네. 한두 평이 훨씬 더 넓고요. 예. 그러니까 좀 넉넉한 침실 공간이 따로 나옵니다. 오피스텔하고 네. 비교하지 마십시오. 거실과 침실을 분리해서 쓸 정도로 테라스까지 있을 정도의 숙소예요. 궁금하시죠? 저희가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스카이리움에 와 있는데요. 저는 미리 좀 봤거든요. 아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들이 있어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넓어. 딱 좋아요. 넓어. 그 정도로 괜찮거든요. 자, 따라 들어오세요. 이야, 와. 입구부터가 네, 시원하네. 이게 지금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세탁기 들어있고요. 아, 쿠카. 야, 수납 잘 돼 있다. 네. 오, 열어볼까? 오, 안에도 튼튼해, 튼튼해. 잘 해놨어, 잘 해놨어. 수납 공간이 너무 좋다. 네. 오, 스르르 들어가, 스르르 들어가. 자동으로. 저도 몰랐어요. 이거는. 오, 이런 거 봐야 돼, 이런 거. 네. 이런 거 디테일하게.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와, 아, 냉장고구나. 이야, 냉동실, 냉장실.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위는 뭘까?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 키가 좀 커야 되지만. 와, 스르륵 닫혀, 스르륵 닫혀. 다. 요게 다 이제 이런 작은 차이가. 오, 이야, 이건 전시용이고. 수납공이 너무 많은데요? 네. 여기도 있어! 네.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어! 이야... 이 몇 평이에요? 요거 지금 전용 면적이 8.4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피스텔이 6평, 7평 그러는데 네. 그것보다 훨씬 넘네요. 훨씬 크죠. 화장실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화장실이. 화장실이 아주 넓습니다. 이야...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와, 나 샤워하고 가고 싶어, 여기서. 오... 이 타일 보세요, 타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 무슨 내가 여행용 호텔에 온 것 같아. 너무 예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집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는 짜자잔 거실 공간이 되겠네요. 다른 데는 거실 공간이라는 게 없거든. 그렇죠. 그냥 주방 공간 그냥 아니면 침대였는데 여긴 거실 공간. 세상에 이렇게 넓게 있어. 어, 여기 앉으세요. 앉을까요? 야, 이거 이 정도면 오. 아휴. 거실로 좋아.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 쉬고 TV 쉬어야죠.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신혼부부 진짜 써도 될 정도야. 네. 혼자 쓰기엔 넓다. 너무 좋은데? 장도 넓어요. 아, 여기도 네. 장 있어? 아, 여기도 있대 또. 열어봐 줘야지. 네. 야, 옷장입니다. 오, 옷장 이렇게 넓어요. 아이고, 야. 서랍장도 있고. 또 서랍장도 있고 이쪽에도 장이 있고.
이건 거울이구나. 야, 여기 있으니까 서랍장도 있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침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무슨 거실하고 침실이 분리되어 있냐 여기는? 그러니까 원룸이 아니고 그래서 1차 5룸. 야, 이거 기본 제공이래요. 네. 짜자잔. 야, 이 침실과 야 이런 거 처음 봤어. 오, 분리도 있어. 이게 기본 제공이래 이게. 이런 데가 다 있냐? 완벽하게 분리를 해놨네요. 3단으로 돼 있으니까 또 여기 열었을 때 완전히 개방감 있는 거예요. 그러네, 3단이라 그렇구나 이게. 전에 2단이었는데 이거 진화한 거예요. 3단으로. 아, 진화했구나. 네. 야, 와, 놀라워. 이게 지금 싱글 침대인데 충분히 퀸 사이즈, 킹 사이즈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킹 사이즈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침실 공간을. 침대가 꽉 차도 저기 테라스 공간이 있으니까 또 답답하지 않아요. 이 테라스가 있다고? 네네.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게 보통 여기서 끝이잖아. 여기서 끝. 근데 또 여기가 또 나와. 네. 이 공간이 또 있어요? 네. 오. 지금 여기도 뭐 확장해서 쓰셔도 되고 예, 지금 예.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 이건 인테리어 한 건데. 네. 되게 넓네. 오, 공간이. 서비스 면적입니다. 이야, 진짜 좋다. 이게 8평, 이게 2평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럼요. 6평짜리 오피스텔. 작을수록 더 이제 한 평, 두 평 차이가 크죠. 중요한 건 이게 얼마입니까? 요거는 지금 아직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 뭐 900만 원 중반에서 평당. 그러니까 1억 한 뭐 6천, 7천? 근데 어쨌든 2억은 안 넘어가네요. 예, 2억은 안 넘어가네요. 이런 중후반대 정도 되겠네요. 네, 예. 이야, 괜찮은데요? 괜찮죠. 오, 이렇게 아니 이게 일반적인 6평짜리 오피스텔도 이 가격인데 이게 지금 8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이 다 남향이에요, 여기는. 아, 기숙사는 전부 네. 정 와우. 테라스 있고 남향이고 앞에 또 다 튀어 있잖아 뷰가 튀어 있어요. 막혀 있는 게 없고. 네. 좋네. 보통은 오피스 이런 그 오피스텔 같은 거 뭐 여기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네네. 여기는 또 전매가 된다는 그렇죠. 그죠? 전매가 되죠. 전매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창업을 하시면 또 혜택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같이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사무실하고 같이. 그렇죠. 사무실에서 이제 직원들 기숙사용으로도 쓰실 수 있고 네. 오너가 뭐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또 이렇게 가족들은 또 네. 지방에 있고 혼자 올라와서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런 용도로 혼자 아니라 또 신혼부부까지 쓸 수 있는 용도입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것도 이제 대출이 되죠? 그럼요. 여기도 똑같이 최대 최대 요거는 지금 기숙사나 근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출 폭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사무실보다는 네, 네. 이제 대출을 받으면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죠? 네, 이것도 다 남향이라 그래도 또 층수라든가 엘리베이터 공간이라든가 좋은 게 있다 또 그죠? 그럼요. 그런 것도 어떻게? 그거요. 또 빨리 오셔야지. 자, 네. 상담은 누구? 김영 팀장님에게. 네. 그러면 또 청약해 놓으시고 나중에 사정이 되면은 취소하면 어떻게 계약금 날리는 겁니까? 아니요. 요즘 세상이 어떤 때인데. 예. 찜해 놓으시고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먼저 와서 상담 받으시고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